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자 주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네, 그죠? 6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40분. 자, 영상을 주말에 왜 찍으러 나왔냐면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주말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우리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주말에 출근을 했습니다.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애착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 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일요일까지도 출근해서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출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주죠 여러분들. 자 원전은 현재 대장 주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뭐다? 자 주식의 고수들이 사모으고 있는 주식 1위다. 자 그리고 뭐죠? 네, 트렌드 지수 1위다. 자 그리고 뭐죠? 네, 원전주의 대장주다. 자 그것 말고도 굉장한 호재가 많은 정말 상승의 모멘텀의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런 원전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길게 쭉 앞으로 빼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랑선을 그어놨죠. 자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가를 얼마를 보십니까 라는 문자를 좀 많이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자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차트를 공부하고 차트 중에서도 세력 놀잇감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이거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박스권만 돌파하면 박스 위에 뭐가 있다? 또 박스가 있다. 자, 이 박스 저항을 또 돌파하면 또 박스가 있다. 주식이란 원래 상승 추세가 가면 저항만 돌파하면 수익은 크게 나옵니다. 특히 세력주의 특징이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형적인 세력주다라고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네, 제가 볼 때는 처음 저항은 3만원입니다. 물론 전고점이 얼마였죠? 야, 22,000원이죠. 전고점이 돌파된다면 3만원은 무난히 간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3만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5만원 이상도 쉽게 돌파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차트가 이렇죠,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말씀드렸던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저항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미 돌파를 했죠, 여기. 이거.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겠습니다. 자,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자, 한번 길게 빼볼게요. 네. 자,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렇게 계속 눌림을 주고 있죠. 자, 일정한 가격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특히 아래로 지지선은 얼마입니까? 네. 20일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 네. 현재 그게 얼마이죠? 네. 여기 선이죠, 여러분. 2만원에서 항상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세력들이 장난을 하면서 개인들을 털기 시작하면 그래도 여기 갭상승을 올렸던 세력들이 크게 매수했던 이 가격대 18,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18,000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대응을 하자.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보유하셔라 라고 계속 일괄적으로 확신 있는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왜 그런지도 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상승을 줬다가, 그죠? 여기 보실게요. 상승을 줬다가 뺐다가, 상승을 줬다가 뺐다가. 자, 여기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자, 이거를 그럼 돌파를 할 때 과연 얼마일지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선을 처음부터 잡아드렸어요. 자, 22,0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3만원은 무난히 갈 것이다. 자, 3만원 저항대를 다시 뚫으면 5만원까지도 무난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종목, 그 가장 1위 종목이 바로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신 분들,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죠.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저점에 매수를 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든 어떤 세력들의 장난이 나오든 여러분들은 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외쳤죠. 홈런 한번 치자. 전 영상에서 제가 홈런 외치는데 많은 분들이 회신 주셔서 홈런 해주셔가지고 제가 단타 종목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단타 종목이 내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중에 나갈 겁니다. 자, 단타로 15% 20% 먹어서 자 이렇게 조정 구간에 버티자. 그리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올라올 때 사신 분들 평단가를 낮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추가 매수 하셔야 되죠. 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종목으로 15% 20% 먹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주식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그죠? 눌림 나오는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렸다 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니까 얘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반말을 하네요. 죄송해요. 얘네들이라기보다는 이 세력들은 장난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간, 여러분들 단타로 먹고 자 세력들이 살 때 떨어뜨릴 때 우리도 같이 사도록 합니다. 자,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혹시라도 더 자세한 거를 보고 싶다,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 종목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종목. 단기 종목을 먹어야 여러분들 조정기간에 버틸 수 있고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작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종목 제가 월화수 중에 나갈 거니까 문자 회신 주셔야 돼요. 010-4892-8918번 제 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단기 종목을 받겠다는 의미로 단타라고 받겠습니다. 자, 단타. 단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여러분들. 자, 단타로 먹고 가면서 여러분들 물린 종목 또는 손실 중인 종목들을 빠져나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 단기 종목 15% 20% 급등 종목 드릴 거니까 무료입니다. 자, 참여하시도록 할게요. 자, 단타라고 문자로 회신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길게 볼게요. 자, 쭉 당겨보면 자,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특히 이 원전주가 그렇죠. 자, 보시면 쭉 급등 나왔죠. 6월달에 급등 나왔어요. 21년도에. 자, 쭉 급등이 나올만 하면 다시 눌러줍니다. 그죠? 다시 급등 나오고 자, 다시 눌러줍니다.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박스 이론. 자, 슈팅이 나오기 전에 세력주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나긴 구간을 만든다. 기나긴 박스 구간을 만든다. 자, 박스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안 그러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사무실 나와 있는데 에어컨이 안 켜져 있네요. 쉬는 날이라 그런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손가락도 안 움직일 정도로 땀이 나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급등 줬다 다시 눌림 박스. 자, 그럴 때마다 특징이 뭡니까? 세력주는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다시 박스 쭉 긴 구간 동안 쭉 다시 급등 준 다음에 다시 박스 박스권 만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식은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오늘 현 이 시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 눌림 주면서 상승 나오고 눌림 주면서 상승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 최근도 계속 상승 크게 돌파했다가 다시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력주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네, 윗골이 달린 캔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그죠? 역망청 캔들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봉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을 함께 버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매매하는지 개인들과 그리고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3일 동안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6월 19, 20, 21, 자, 18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연장 3일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쭉 빠져서 걱정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네, 상승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판 겁니다. 왜 팔았죠? 네, 본전인 사람들은 본전에 매도한 거죠. 자, 그리고 아래에서 내려와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약수익이죠. 그죠? 한 3% 4%대. 길게는 5%까지 수익이 나오니까 판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외국인들이 무려 얼마를 샀습니까? 120만 주를 샀습니다. 그죠? 기간도 19일 날 180만 주를 샀죠. 금융 투자도 담았습니다. 자, 보험, 투신 할 것 없이 다 담았어요. 왜 이들은 올라왔을 때 잡았을까요? 이 물량 누가 던졌죠? 자, 개인들이 던진 겁니다. 그죠? 자, 반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 개인들 물량 살 때 기관하고 연기금 팔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 보세요. 여기도 개인들 물량들 사다낼 때 이 물량 누가 쏟아냈습니까? 자, 기관들이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수익을 보려면, 자, 약수익 2, 3% 먹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물릴 때는 확 물려버리죠. 왜? 순식간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닌데 본전에서 매도하고 있거나, 자, 올라올 때 사신 분들은 본전에 올라오면 팔죠. 본전 매도. 그죠? 특징이 제가 20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번 약수익일 때 팔죠.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 사서 단타 개념 단기로 보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 급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매도 타이밍 놓쳐가지고 어떻게 되죠? 물리죠. 자, 그래서 계좌는 손실. 본전 매도는 제로입니다. 그죠? 약수익은 뭐죠? 자,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3% 5%.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물릴 때는 어떻게 물릴까? 어떻게 물리죠? 15%. 결국은 계좌는 항상 손실. 자, 그리고 단기로 접근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단기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단기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처럼 현재는 고수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소위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달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자, 매매 동향.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약 830만 주, 기간은 170만 주, 연기감은 100만 주. 이렇게 보시면 다 기관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엄청나죠. 천만 주가 훨씬 넘습니다. 천만 주. 개인들은 어떻죠? 다 팔았죠.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팔 때는 이렇게 4천주, 900주 이렇게 조금씩 팔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크게 갈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 7월. 7월에 뭐가 있죠? 네, 7월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죠? 체코 수주권이 있죠, 여러분들. 자, 7월. 제가 이건 7월까지는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어. 혹시라도 수익 개념으로 보시려면 7월까지는 보유하시고 팔고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원전주는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들. 그죠? 6월 23일 11시. 자, 중우장대의 부활 시총 30조. 그게 뭐죠? 체코 수주 원전 앞두고 있다. 자, 두산이 지난 4년 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딜 다시 인수했어요? 매각했던, 그죠? 두산 밥캣을 다시 인수를 했죠. 두산 밥캣 보실게요. 두산 밥캣. 특히 두산 밥캣은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 그게 뭐죠? 현금 창출원이죠. 자,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들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두산 밥캣의 주력 시작이 북미고요. 건설 장비 수요가 계속 있는 두산 밥캣. 자, 이것을 다시 인수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SMR, 소형 원전의 모든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다. 자,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어디입니까? SMR. 뉴스케일 파워요. 네, 그죠? 여기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그날도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거 계속 하고 있죠. 이미 협약을 했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볼게요.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 2시 45분에요. 약 3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수원, 한국수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에서 슬로베니아 원자력 협력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수원에서 21일에. 자, 근데 여기에 중심이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또 따라 마지막 기사만 하나 볼게요. 예고된 AI발 전력단. 자, 여기에 중심 또 누구?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단기로 계속 조금씩 먹는데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2% 3% 수익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니면 꾸준히 먹는다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을 약수익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아니면 본전에서 팔았어요. 자, 근데 그게 갑자기 상한가가 가고 연상이 갑니다. 30% 30% 나중에 한 달 후에 딱 열어봤더니 100% 먹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손실 10% 본 것보다 이 100%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세력주를 7년 전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분명한 건 연상 이상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금액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보유입니다. 팔지 마시고요. 자, 오히려 떨어질 때 18,000원 선 19,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만드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 말고 대한전선, HLB,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집입니다. 자, 매일같이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나오는 개인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제가 여기에 계속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드리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이 자료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0-4892-8918로 단타! 자, 단기 종목 드리면서 이 전략집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꼭 남기셔야 돼요. 이런 자료는 돈으로 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략집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전에서 팔 거 아니면 5% 10%에서 먹고 팔 거를 보유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기여를 할 전략집이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30% 50% 100%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받기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문자 010-4892-8918번으로 보내주세요. 단타라고. 그럼 제가 자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진짜 너무 덥네요. 아, 오늘 제가 여러분 출근해서 여러분들께 어쨌거나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에 대해서 좀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지 마시고, 자, 크게 한번 슈팅 같이 먹어보자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열심히 일요일날 땀 뻘뻘 흘리면서 촬영한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아마 다들 이제 복귀하고 계실 것 같고, 놀러 가셨던 분들, 자, 휴양지에서 복귀하시면 차가 좀 많이 막히실 것 같은데, 자, 천천히 차분하게, 자,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면서 돌아오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밤에 타고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이 목소리를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자, 휴일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